네, MC 써니입니다. 네, 취준생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투데이 채용 공고 첫 번째 기업부터 한번 만나볼 텐데요. 네, 먼저 우리나라의 역사가 정말 깃든 그런 곳입니다. 한국민속초대에서 대졸사원을 공개 채용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컨설팅 및 회계 전문 기업 삼정 KPMG에서 홍보팀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접수 마감은요, 1월 4일까지고요.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 최종 합격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다음 투데이 채용 공고는요, 공공기관 지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2년 신입직원 5급과 6급 25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접수 마감은 1월 14일 5시까지고요.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시험, 면접 전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투데이 채용 공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도약하는 티맥스 그룹에서 슈퍼 앱을 개발할 슈퍼 히어로를 모집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모집 부분은 R&D, 일반 그리고 기술직을 모집하고 있고요. 접수 마감은 1월 9일까지입니다. 채용 절차는요, 서류 전형, 실무 면접, 경영진 면접, 최종 선발, 입사 및 교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투데이 채용 공고 전해드렸습니다.